10년 전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갓난이 주제곡입니다. 네.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윤시계 씨 목소리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저 시간을 기다리... 저 시간은 저 거리에 차량들이 진짜 통행이 없을 정도였는데 17회 때 이 모습이군요.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고성만 연출, 김수양, 김수영, 저 어린이들이죠. 실제 이름도 비슷해서 진짜 남매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정혜선 씨 모습 방금 전에 보였는데. 그렇죠. 특히 국중에서 구박받는 갓난이 모습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거 보고 울기도 많이 했고. 예. 그 힘들은디? 아니에요. 난 부엌에서 누룽지 먹었슈.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저 콧눈물 장신 아니요. 콧눈물 장신 하려면 껌장신 할게요. 껌장신 안, 껌장신도 아니요. 껌장신도 안 하면 대단합니다, 연기가. 그죠? 네. 어쩌면은 충청, 했시오? 뭐, 저도 흉내도 못 내겠네요. 잘 표현하죠. 네. 이 무 서리하는 장면인데 요즘 아이들 무 먹겠어요? 하긴, 갓난이도 저때 무를 먹고 싶어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당시 이 어린 남매 가난하지만 티 없는 그런 밝은 모습을 통해서 지난날 배고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눈물들 많이 흘렸습니다. 그만큼 드라마도 꼬마 주인공도 유례없는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MBC 연기대사 특별상 드라마 부분 아유, 김수양 중동이네요. 갓난이로도 유명한 김수양은 드라마가 아역 중심으로 엮어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뛰어난 연기력의 아역 탤런트로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갓난이 김수양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떨리고 기분도 좋은데요. 그리고 제 꿈이 원래 미스 코리아예요. 근데 이 상을 받게 되니 또 더 유명한 탤런트로 될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꿈도 아주 야무지고요. 확실합니다. 네, 네. 녹음실 광경인데 당신은 동시 녹음이 안 됐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렇게 더빙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왜 웃어요 거기서? 아니 지금 수영이가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이에요. 수영이는 앞으로 커서 장래 희망이 뭐예요? 뭐 되고 싶어요? 미스 유니버스. 그럼 일단 먼저 미스 코리아 돼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키 많이 크나 크라고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키는 안 크고 살만 쪄요. 콩나물도 많이 먹어요. 정말 귀엽고 너무 귀여운 모습이네요. 저게 연기면 저렇게 안 나오는데 정말 네. 그 어떤 티 없는 동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미스 코리아에 나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네. 미스 유니버스는 더더욱 참가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과연 10년이란 세월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놨을까요? 지금 한 22살쯤 되셨겠네요.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럼 뭐 학생이실 텐데 학생, 궁금하네요. 대학생 정도? 대학생 정도 됐겠죠? 야, 여러분들 한번 저희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가을 명수당. 여기가 저 외대 캠퍼스에 있는 아주 저 대학생들 데이트하기 좋은 유명한 아주 장소입니다. 이곳이 이 꼬마 스타 갓난이와 만날 약속의 장소인데 네. 그 또래 비슷한 또래 여대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니요. 얼굴도 아닌 것 같고요. 밀가루를 많이 먹고 아이 학생아. 자, 이렇게 저 한 무리 지어서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어떤 조금 전에 분명히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금방 지나갔죠? 네. 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여학생 네 명이 다섯 명이 담소를 즐기고 있는 여기에요. 이 학생 갓난이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아유. 아이고. 미인이시네요, 아주. 여전히. 아이고, 네. 많이 변해졌어요. 예? 아이고, 많이 변했는데. 예. 전혀 몰라보겠어요. 우리 이거 많이 찾아다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9년 만인 거 같아요. 10년 만. 아, 10년 만이에요. 오랜만에 찾아다녔어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뭐 말이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83년도에 MBC TV 갓난이라는 연속극에서 갓난이 역을 맡았었던 김수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기억? 기억? 아이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뻐라. 아 네. 근데 지금 저 외국어 대학교 불어과 재학 중입니다. 3학년에. 우정 비케. Maintenant, vous vous repiquez les blanches. 저 학교 생활을 제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버스도 못 타고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대학교 들어와서는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고 놀기도 정말 열심히 놀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신세계군요. 아주 젊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유명해서 그렇게 버스도 못 타고. 네. 아 충성 씨가 대단하시네요. 역시 타이틀입니다. 네. 자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 저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미스 코리아에는 못 나가셨어요? 아, 우리가 또 실례를 하고 있군요. 옆에 있는 동생도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김수영 군. 예. 네. 지금 몇 네. 학년이에요?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김치 한번 해보세요. 김치. 그때 왜 드라마 때 제 기억은 저기 이가 많이 앞니가 빠졌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 이후에 뭐 정상적으로 나왔겠죠? 예, 네, 정상적으로 다 나와가지고요. 네. 고른 치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수영 씨는 그 다음에도 조금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누나는 활동을 전혀 활동을 안 하셨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안 하고 계시다 보면은 또 옛날 생각나고 좀 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방송을 중단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방송 활동하고 이렇게 연예계 활동하는 게 내 생활의 일부였는데 그 생활의 일부가 딱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허전했어요. 그래서 네. 예. 공부도 잘 안 됐죠? 예, 공부도 안 되고 다시 막 하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우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공부 잘해서 대학교 딱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죠. 근데 네. 그 어렸을 때 한번, 아까 어렸을 때 얘기 나왔지만은 이 갓난이를 길거리 다니면 진짜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귀여워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느 시기 정도 가니까는 나를 갓난이로 사람들이 알질 못하더라, 잊혀지더라. 이게 몇 학년 때, 몇 살 때쯤 되니까 그러던가요? 근데요,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으시나 봐요. 그래요? 모든 분들께서요. 예. 얼굴 보고도? 네. 그냥 지나가는 아이 보고도? 갓난이라고 네, 그래? 네. 쟤, 막 이러세요. 어. 쟤가 누구더라? 아, 맞아. 갓난이 막 이러세요. 아, 그러세요? 예. 한승규 씨는 딱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길에서 보면? 전혀 모르지. 난 이제 중학교 정도 사람들 10년이나 지났는데. 네. 이제 저 수영이는 누나 좀 가끔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글쎄 그렇게 기회가 없었고요. 저희도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10년 만에 지금 처음 만났어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봤는데 너무 기뻐갖고 그냥 두 분 촬영하는 중에 기억나는 거 마지막으로 좀 잊을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추억이 있다면. 글쎄 촬영보다는요. 이제 촬영 안 할 때 저희가 스튜디오 뒤에서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아, 해야 돼. 하세요. 꼭? 불장난을 많이 했어요. 성냥 갖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그때가 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네. 성냥이 있으면요. 네. 야, 수영아, 우리 저기 뒤에 가서 불장난 하자. 그래가지고요. 계속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이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찢어와가지고 수영이가 눈에 여기다 붙여봐 그러면 제가 거기다 막 불 붙이고 막 여기까지 막 뜨거워 막 이러면서 하고 네. 그때 한 번은 불장난을 잘못해가지고 스튜디오를 태울 뻔했어요. 이 문화방송 큰일 날 뻔했군요. 큰일 날 뻔했어요. 방송 잡을 뻔했어요. 이렇게 네. 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예. 김수용, 김수양 양이 또 이제 저희들 이 화면을 통해서 뵐 날이 또 있기를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네. 해갖고요. 훌륭한 또 연기자 되고. 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